안녕하세요. 자연인은경입니다. 제가 오늘은 여름 들나물 한량초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여름 들나물 한량초는 정말 여름에 엄청 강해요. 정말 그 땡볕에 싱싱하거든요. 근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. 연할 때 뜯어다 먹으면 맛있잖아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한량초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. 작년에 여기 한 포기가 있었는데 세상에 여기 이 고랑에 전체가 다 한량초가 돼버렸네요. 이 한량초 일부 좀 뽑아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서 채취를 해보려고요. 아이고, 이거 뽑아 버려야 돼요. 엉아들, 이거 개체 하나가 크면요 반경 1m도 크더라고요. 자, 와, 벌써 이렇게 컸네요. 한량초. 이 한량초가 뭐 옛날에 염색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옛날에 그 장난기가 발동해서 남편 머리 염색해본다고 해봤는데 염색은 안 됐어요. 근데 이 한량초가 독이 없고요. 장복을 해도 부작용이 없대요. 그래서 먹어야 되는 나물이고 효능도 되게 좋더라고요. 이 한량초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뜯고 나서 이렇게 보면요 요 끝에가 까맣게 변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장갑을 끼고 채취를 하고 있어요. 아니면 손톱이 시커매지거든요. 와, 이거 보세요. 이거 다 한량초거든요. 근데 한량초는 데쳐서 나물 볶음했을 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름에 시금치가 날이 뜨거우면 녹잖아요. 엄청 비싸죠. 작년인가 아마 시금치가 한 단에 10,000원도 갔었어요. 그럴 때 시금치 굳이 사지 마시고 이거 한량초 이용해서 김밥 싸세요. 이 한량초는 정말 여름에 강한 나물이에요. 정말 날이 그렇게 뜨거운데도 이렇게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고요. 대신 여름 나물이라 그런가 가을에 날씨가 추워지면 한량초가 제일 먼저 죽더라고요. 자, 한량초 한 바구니 뜯었어요. 가지고 와서 나물 볶음 해볼게요. 아이고, 여기 감자 사이에도 한량초가 있네요. 연한 거니까 뜯어서. 아이고, 작년보다 한량초 개체가 많이 늘어났어요. 이거 잘못하면 다 전체가 한량초로 변하니까 뽑아 버려야 돼요. 일부 이렇게. 자, 가야지. 한량초 나물 들어갑니다. 자, 이렇게 끝부분이 까맣게 변했죠? 한량초가 그렇더라고요. 나물 줄기가 폭 하고 들어갈 때까지 삶으시면 돼요. 다 됐어요. 자, 한량초 나물 볶아볼게요. 대파, 마늘, 소금 간할게요. 소금. 자, 나물 볶음에 또 들기름이 들어가줘야죠. 들기름. 한량초 나물 볶음이 완성됐습니다. 한량초가 들판에 흔하다면 흔하고 또 없는 지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한량초는 안성에서는 흔한 잡초예요. 골칫덩어리죠, 한량초도. 이거 약간 습한데 그런 데 있더라고요. 그 논둑 주변에 많은데 제초제 뿌렸는지 잘 보시고 뜯어다 드셔야 돼요. 깨끗한 데서. 저는 지금 저희 밭에 나와서 지금 맛을 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가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. 밭이나 논 주변에 보시면 있어요.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자, 한량초 먹어볼게요. 나물 진짜 맛있어요, 형아들.
이게 어떻게 풀이에요, 이게? 이게 어떻게 잡초예요? 너무 맛있는데? 진짜 너무 맛있어. 향도 있어요, 맞아. 이 한양초에 특유의 향이 있어요. 너무 좋아요. 이 한양초가 많으면 한양초 발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많이 먹어도 그 부작용이 없대요. 독이 없어서. 근데 찬 성질이긴 한데 그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그런 나물들이 좀 있죠. 근데 찬 성질의 들나물들을 또 많이 먹으면,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어요. 제가 경험자거든요. 너무 많이 먹었다가 그냥 장청소한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한데, 이 한양초는 부작용은 없다 하니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나물이에요, 정말. 와, 진짜 맛있다. 이게 뭐 양념이 뭐 있나요? 파마늘에다가 들기름 넣고 소금에 그냥 볶았잖아요. 와, 너무 좋아요. 너무 맛있다. 그 씹으면 씹을수록 그 한양초 향이 은은하게 번지는 게, 맛이 있는 나물이에요. 특색이 있어요, 특색이. 아, 너무 좋다, 나물. 이 한여름에 이렇게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나물이 몇 가지 사실 안 돼요. 아, 입안에 한양초 향이 가득해요. 엉아들께서 찾아야 할 여름 들나물 한 가지 추가됐네요. 한양초 나물 꼭 찾으셔서 이 진짜 뜨거운 여름 싱싱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. 아, 최고예요, 최고 진짜. 그렇게 무더워도 한양초는 싱싱하거든요. 신기하죠? 여름에 최적화된 나물 맞아요. 한양초 찾아서 여름 내내 활용하시길 바래요, 엉아들. 찾아보셔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